잘 먹겠습니다. 한사 엄마 한사부터 떠줄까? 진짜. 아빠 뜰 수 있. 여기 좀 노래랑부터 한번 해봐. 당면을 너무 많이 넣었나 봐. 당면 킬러들. 아빠 무슨 맛이 더 맛있어? 아직 이거밖에 안 먹었네. 당면 뜬다고 우리가, 그렇지? 맛있다. 맛있어? 맑은 당면도 먹어볼래? 빨간 거 먹어볼래, 한서? 이거 줄까? 엄마 거? 네가 가져가. 네가 원하는 거 가져가 봐. 됐어? 응. 당면 너무 많이 넣었다. 국물이 확 없어졌어. 이거 여기다 찍어 먹으면 맛있어. 나도 그 생각하고 있지. 여기서 따라해. 네. 간장 간장. 간장 국물 찍어 먹어. 간장. 엄마 이거 숯불 찍는 거 같아. 응, 맞아. 이건 닭이 메인이 아니라 당면이 메인. 바뀌어. 주인공이 바뀌었어? 응. 찍어 먹으니까 맛있어. 고기가 어묵같이 생겼어. 어묵? 응. 날개 부분이야. 닭날개. 야, 당면 쫄지라 너. 계속 불어나서 생긴. 날개도 맛있어. 날개는 조금 맛있어. 엄마 갈아줄까? 응. 쑥 빠진다. 잘 익었는데. 뼈가 두 개네. 그래, 휴지 좀. 국물이 없어. 없어. 당면에 다 갖고 왔나봐. 아까 할 때는 국물 되게 많았는데, 그치? 응. 엄마 욕심 부렸나 봐. 당면 욕심을 부렸어. 근데 국물이 없어서 맛있지 않아.
역시 손을 써야겠어. 응? 응. 엄마 깨는 거 먹을 때 손을 써. 응. 아빠 이 깡은 왜 이렇게 얇아? 응? 날개뼈야. 닭다리 아껴 먹는 거야? 응. 닭다리 빵은 크네. 다 하나씩 잡았네. 닭다리. 감사하다. 응. 아빠 입이 먹어. 응, 조금 날아갔어. 다시 씹어야겠다. 얼마 여기 있다? 닭다리야. 응. 감자. 자. 국물이 많아졌네. 국물이 너무 없어갖고 다시 탕인데. 볶음탕. 야, 이제 밥을 비벼 먹을 수 있어 우리. 야, 나 국물을 채워. 엄마가 너무 많이 넣었나봐 당면은. 아까 욕심을 내더라. 엄마 간장에도 국물이 조금 더 있었으면 좋겠어. 다양하게 먹네. 요구 사항이 많아요. 이제 그 정도만 있으면 되지 않겠어, 한서야? 감자를 으깨 갖고 국물을 얹어 넣어. 계란을 으깨서 먹어도. 떡볶이 국물에 계란 으깨서 찍어 먹는 것처럼. 맛있다. 맛있어. 지금 닭 먹으니까 치킨 생각 안 나는데. 응? 치킨은 해서 생각나. 치킨 또 다른 거 아니야? 다른 건가? 응. 치킨은 바삭바삭해. 이렇게 먹으면 맛있어. 이렇게 돌려줄게. 국물 많은 쪽으로. 국물 많은 거는? 우리는 주먹밥이 많이 없다. 여기를 노리겠네. 왜? 안 노려 오늘은. 거의. 걱정하지 마. 여기를 노려줄게. 당면이 엄청 많아. 당면 조금 더 줘. 그럴까? 조금 더. 당면이 별로 없네. 아빠가 먹어버렸어. 아빠 괜찮아. 응. 혼자 이거 닭다리 줄까? 뭐 뜯어요. 잘. 아야. 어? 왜? 아니야. 그러니까 달라고 안 했는데. 말하면서 주고 있어? 어차피 줄 거야. 밥에 이렇게 비벼줄까? 응. 근데 밥이 너무 적다. 아니야, 너 주먹밥 있잖아. 응. 너무 배불러 그런 거. 이제 쓱쓱 비벼봐요. 주먹밥도 같이. 근데 반찬은 안 먹어. 오빠? 이거 봐, 이것만 먹어도 맛있나 봐. 닭을. 응. 뜨거. 반찬 한번 먹자, 현서 말대로. 김치 집었다. 감자. 근데 닭볶음탕도 반찬은 맞잖아. 그건 그래. 엄마도 비벼 먹어야지. 주먹밥은 잘 안 깨지네. 응.
근데 진짜 맛있다. 어? 국물에 밥 비벼 먹는 거. 맞죠? 오빠 줄까? 맛이 소리지네. 밥 말아먹는 게 제일 맛있었던 것 같아. 닭도 맛있지만 오늘 약간 당면은 너무 무서워서 많아. 그렇게 많아질 줄 몰랐어. 본 거 아니야? 좀 부럽겠지? 그래도 당면 다 먹었는데. 그러면 양념 빼가게. 다 끊기네. 다 먹었어? 아주 집중해서 먹는 모습이 있잖아. 엄마 여기 있는 살이 못 떼야 돼. 그럼 다 먹은 거 해봐. 저 뼈 그릇에 놔요. 그거는 숟가락을 한 번 더. 배도 먹을까봐요. 잘 먹었다. 다 먹었어. 그래서 다 먹었어? 다 먹었어. 엄마도 이렇게 하려자. 엄마도 다 먹었다. 맛있게 먹었어요? 네. 자, 인사드리자. 하나, 둘, 셋. 잘 먹었습니다.